우리 본문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제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둘로 위아래로 나뉘어집니다.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풀을 벤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풀을 베버리면 새로운 풀이 거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게 아니라 잘라버리면 새롭게 움이 돋는다. 그 뒤로는 산에서 꼴을 거둘 게 되고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지고 집에 음식이 되면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된다. 앞에서는 만족함이 없고 뒤에는 만족함이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앞뒤에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고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풀을 베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25절에. 그래서 제목을 새 사람을 입어 만족함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만족감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이라 표현한 이 아바돈, 계시록 9장 11절에 이 아바돈이 히브리 말로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는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런 자를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라고 말한 거.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라는 얘기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왕이라 할지라도 무적행은 음부, 생명이 없는 곳, 사망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을 해도 생명은 없고 사망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음부에 사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족이 없어서 재물을 얻고자 해서 그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 더한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한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세상 건 여러분 다 가득가득 금은보화를 집안에 채워도 만족감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풍요롭게 먹을 것을 가득 싸놓고는 자 이제 우리 놀고 먹자 즐기자 하면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없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만족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많이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물질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어떤 명예의 만족감, 물질의 만족감,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권세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으로 그것이 방편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나 그것을 다 얻어도 솔로몬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노력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부귀를 누려도 영광을 누려도 권세를 누려도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때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를 누리면서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다 세 번이나 그 말을 한 것,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라는 말을 그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만족감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영혼이 만족함이 이루어지면 육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육체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환경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면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마음에 부요함이 없는 사람은 뭔가 끊임없이 그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아니면 명예를 찾거나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요. 왜? 허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찾아도 사람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채워줄 것 같아서 물질을 열심히 구해서 갖다가 채워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나를 온전히 할 것 같아서 지식을 열심히 추구해요. 근데 그 지식이 채워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만나져야, 뇌마로 만나져야 만족감이 옵니다. 귀로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뇌마로 내 생명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올 때는 만족감이 옵니다.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씀 하나만 내 안에 꽉 들어와도 그 말씀 하나 받으면서 갑자기 희열이 올라오고 만족감이 올고 감사와 찬양이 올라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눈물 나는 감사가 벅차게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부 조그만 것을 알아도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벅찬 감동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매력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만족감이 온다라는 거.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이 수월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음부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음부예요. 왜?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음부예요. 이 땅이 아바돈이에요.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적행의 사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바돈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천국인 것 같이 느끼시나요? 이 세상은 아바돈이에요. 이 세상은 수월이에요. 음부예요. 음부에 남아.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덤에 묻힌 자만 수월에 있는 자냐? 아니요. 생명이 없이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영적인 죽음자가 되어진 자들도 다 수월과 아바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월과 아바돈에는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만족감은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를 원하셔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받기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칭찬으로 단련하신대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죠? 칭찬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될 때까지 단련하신다 이 말이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리고 칭찬받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이미 해보셨을 줄 알아요. 칭찬 많이 받았을 때 높아지는 건 내 자아뿐입니다. 내 의뿐이에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내 의가 충천해지고 내 자아가 충천해져서 아주 교만해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분들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만 해지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인격자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허물은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속에 있는 것과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는 가가지고 있는 대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면 감추고 공손하고 아주 깍듯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칭찬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에 인색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서 뭔가를 했는데 칭찬을 안 받으면 되게 섭섭한 게 스물스물스물하고 쫙 찾아와요. 섭섭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이 교만이 내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영과 섭섭의 영은 함께 내 안에 있었더라라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단련할 때 은은 얼마나 단련하는지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에 이미 나와 있죠. 일곱 번 단련하는 거. 시편 66편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시편 66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시편 66편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언제 이들이 불을 통과했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였을 때 불이 그들을 삭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의 시험을 그들이 겪었다는 걸로 여기서 말한 거예요.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출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20세가 넘는 사람들의 개수한 숫자만 60만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이 숫자가 똑같이 60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죄의 종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다 죽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져서
요단강에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심령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할례가 이루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칠족속을 멸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내가 용사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용사가 되어지려면 오늘 여기서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말처럼 그들을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그 그물이 뭐예요? 올무죠, 올무. 마귀가 죄의 올무를 놓고 우리를 거기다 걸리게끔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서 거기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바돈의 권세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그렇게 걸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다. 우리의 허리가 뭔데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리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베리를 냈을 때 레위 지파가 그의 허리에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 허리는 자손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는 고난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겸손이 요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요? 그들을 대적한 거를 말하고 있죠. 아말렉이 대적을 했고 모압은 저주를 하려고 했고 그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땅을 지나가게 허락하지 않은 에돔 족속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비웃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요거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가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는 철저한 겸손이 요구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도가니에서 은을 7번 단련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겸손케 함으로써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또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욥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순도 99.9%가 한국에서 순금으로 인정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99.9%가 아니라 100%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칭찬으로써 우리를 단련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죄를 그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그쳤게 했고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라는 얘기는 죄가 끝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하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순금과 같은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게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정말 도가니에서 은을, 풀무에서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사람의 칭찬으로 나를 단련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에 칭찬을 받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는 단련을 하라 이 말인 거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 내가 정말 그런 자인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서 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아직 연단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죄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 20절 말씀처럼 스올과 아바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스올과 아바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써도요 정말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자가 될 것이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잘났다 말할 게 없구나. 나는 칭찬받을 게 없구나. 주님은 모든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잘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도 높아지지 않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도가니에서 은을, 풀무에서 금을 단련하는 것까지 칭찬으로 너희를 단련한다는 얘기는 그 칭찬받기를 기뻐함으로써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이 나를 만약에 칭찬을 한다면 그 칭찬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마음이 어떠한가 얼른 보셔야 돼요. 칭찬을 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게 올라오는가를 얼른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칭찬을 받기를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연단에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이 있을 때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올 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은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사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그 고난에서 점점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는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시험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종류가 다양해요.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맞춤형 연단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 연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연단을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고난이 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은을 도가니에서 단련한 것이, 금을 풀무에서 단련한 것 같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라는 뜻이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뜻이다.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주님께 묻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뺑뺑이를 더 돌죠. 언제까지 돌아요? 하나님만 찾을 때까지 뺑뺑이 돌아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까지 뺑뺑이 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을 돌았잖아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때까지 도는 이유가 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믿지 아니하는 속성이 다 죽을 때까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뭔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하려는 이것이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뺑뺑이 돌리셔요. 어디서? 풀무불에서, 도가니에서.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 건져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고난 속에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즐거움과 기뻐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내 심령에서 만났을 때 오는 거거든요. 내 심령에 공고하고 내 심령이 자유함이 없고 내 심령에 기쁨이 없고 내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거기서 위로를 하실 때 그 위로가 내 마음에 탁 닿는 그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미련은요,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미련함을 벗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그 미련을 벗기는 것이 십자가더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만 내가 벗겨질 수 있는 거지,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오고 그것이 말씀이 지혜로 오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오고 이 심령에서 레마로 만나져야 변화가 일어나죠. 노력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목탁을 두드리고 연불을 외우면서 백날 첫날을 해도 그 미련은 안 벗겨져요. 미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할 때 온 게 미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벗겨지는데
내가 그 미련을 벗겨보려고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문서를 많이 읽고 주석을 읽고 100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기,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벗겨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미련한 말, 미련한 행동. 우리가 욥을 비난한 그 친구들을 볼 때 그들이 한 말은 너무나 옳은 말만 잘한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욥의 고백을 보니까 욥기 42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니까 이치를 가리는 무익한 말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도마에 올려놓고 난조질을 할지라도 그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줄줄줄줄 외워도 미련한 자인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절대로 이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길 수가 없어요. 뭐 밖에는 벗길 수가 없을까요?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준 지혜가 내게 들어올 땐 그 지혜를 알고 나면은 이게 미련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는데 이게 미련한 거였네. 이게 잘못한 거였구나. 그때 가서 알아져요. 그 전에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눈은 멀어서 옳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 몰라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안다, 뭔가 잘한다, 높아지지 마세요.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것도 자랑하고 있는 거니까 높아지지 마세요. 항상 엎드리세요. 나는 주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갈수록 갈수록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혜가 없는 거, 내가 능력이 없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에도 했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전에도 똑같은 고백을 했고 지금 똑같은 고백인데 껍데기로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에 대한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거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갈수록 더 나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자, 주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지라는 거죠. 스월과 아바돈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 칭찬에 만족감이 없다는 걸 말해주시는 거, 이건 뭐예요? 빨리 손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빨리 손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24절에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스라엘을 보면 양이나 소는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들의 재산.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주어서 부지런히 살펴보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째는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네 소떼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양이나 소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내 재물이고 이 소가 내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부귀영화, 면류관이 대대에 있으랴 라는 거예요. 여기서 면류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양떼를 많이 가지고 소떼를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네가 영원히 누리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펴서 그것이 병들지 않게 새끼도 잘 낳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 열심히 살펴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양, 내 소를 살펴보는 거 뭐죠? 목자들에게는 내게 준 양떼, 소떼는 바로 영혼들이에요. 또 내 가족들이죠. 내 자녀가 항상 내 품의 자녀가 아니죠. 크고 나면 my way를 부르짖어요. 여기서 양을 살펴보고 소를 살피는 거,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살펴봐야 되고, 내 물질도 잘 살펴봐야 그것이 조미 슬고 벌레가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충만한 감사가 있는가? 지금 어떤 악한 영이 내 안에 벌써 차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나? 어떤 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사람인가? 돈인가? 어떤 명예인가? 스스로가 만족하는 어떤 자부심인가? 우리 안에 젖먹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영적인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썩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게 나를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물질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또는 친구가 많죠. 다 세상 거예요. 다 수월이고요. 다 아바돈이에요. 여기는 그걸로 만족하려고 기대하고 있다면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참 목자는, 너희를 잘 보살피는,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돌보는 목자는 나뿐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해서, 도둑은 뭐라 그랬죠? 멸망케 하고 죽이고, 이게 도둑질이에요. 내 영을 야금야금 칭찬을 하는 사람, 여러분 경계하세요. 나에게 아주 달콤한 칭찬을 많이 해.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지금 연단하는구나. 지금 아바돈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키셨어요.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참 목자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는 사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마귀가 내 생각에다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붙잡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데 내가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거든. 이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으죠.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하신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음성은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고, 성경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걸 선택을 하느냐죠.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을 따라가는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의 아바돈에게 수월로 내려가는, 음부로 떨어지는 그걸 택하느냐.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들어오는 것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붙잡느냐.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수월의 말이었으면 그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넌 떠들어. 난 그거와 상관없어. 할 만큼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만족은 예수님이니까, 나의 만족은 성령님이니까, 나의 만족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누가 나한테 너는 사랑 못 받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못났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쁘다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누가 너 못났어 한다고 거기서 콧바질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면 사람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하니까 예수님 사랑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빠요. 바빠. 다리가 찢어져요. 한 가지만 고르세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 하나만 고르세요. 육체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주님이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그럼 다된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데.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 난 두렵지 않아. 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 것은 영광도, 이 세상 물질의 재물의 면류관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풀은 쫙다 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우미 도단하게 해야겠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산에서 꿀을 거둘 수 있대요. 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가죽이 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가죽이 내 옷이 되어지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는 뭐예요? 뿔이 있어서 맨날 들이받는 이 염소의 근성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자가 돼요? 밭을 사는 값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해서 밭을 사는 자가 되게끔 만드시잖아요. 난 염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업을 되찾는 밭을 사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이야, 신난다. 여러분이 젖이 넉넉하대. 뭐가 나오는 거야? 젖이 나와서 넉넉히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 내 가족들에게 그걸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들을 먹여서 그들도 살리게 되니까 내 여정조차도 먹을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하면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종까지 먹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정말 줄줄 흘러내려서 그렇게 많은 내 가족을 다 살리고, 종도 살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 밭을 사올 수 있는 그런 풍요가, 부요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수월과 아바돈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레마로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생명이 충만할수록 말씀이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충만함은 결국은 젖을 많이 짜낼 수 있는 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딜 가면 들이받는 염소였지만 이제는 젖을 내서 영혼들을 살리는 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속죄제 때에 양을 안 드리고 염소를 드렸을까? 속죄제 때 염소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염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염소같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물은 어린 양을 드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단한분 의인이시고 단한분죄 없는 분이시고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종이 되면 안 되고 스올이나 아바돈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뭔가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베어 버리세요. 아멘. 여기서 풀은 뭐예요?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든 아니. 즉 육체는 베어 버리고 새움이 돋는데 이 새움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서 나오는 새움, 생명의 싹,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싹이 내게서 싹이 나고 잎이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을 되어서 만족감이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정말 수월과 아바돈에게는 만족감이 없고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그것에 만족감이 없는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연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여기에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은이 도가니에서 금이 풀무에서 연단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람의 그 칭찬에서 연단하시며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이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도 없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우리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아버지의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온 육의 소욕을 완전히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육의 소욕은 완전히 잘라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와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만 나타나고 그래서 의의 열매, 진리로 말미암는 만족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젖이 충만한 부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가정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입술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